할렐루야! 네.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 빌립보서 4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어, 이빌립보로 하는 도시는 이, 어, 헬라 제국을 세운 유명한 왕이죠. 누구죠? 어,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입니다. 필리포스 2세가 세운 어,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바로 어, 필리포, 바로 빌립, 빌리, 빌리포였던 것이죠. 자, 이 빌리포는 어, 금광이 아주 많이 발견되어 가지고 어, 대박이 나서 어, 이 금광으로 유명해져서 아주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금광이 그, 그 정도로 많으니까. 어, 또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또 군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군사 기지, 기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어, 군사 기지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 많고 또 정치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서 희한하게도 다른데는 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을 정도로 어, 그렇게 예, 유대인들이 적었다고 합니다. <laughs> 어 그런데 이 빌립보만 유독 다른 어, 식민지 치아 있는 로마 식민지 치아 있는 도시들과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점은 무엇이냐면 어이 이탈리아 아시죠?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수도권 서울특별시가 있듯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어,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은 특별 대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을 하고 똑같은 그 특권을 갖다가 빌리뽀 시민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특권은 바로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인두세라든지 토지세를 감면 만든 그런 혜택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리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 네, 자긍심이 있었겠죠. 어, 빌리뽀 자체를 자랑하고, 자기가 빌리뽀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하고.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을 믿기가 좀 힘든 어, 그런 사람들이 어, 이 빌리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리뽀 사람들은 또 의외로 <laughs> 혼합주의적인 이 다신 숭배 사상이 만연해가지고, 어, 숙명론적인 사고,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 숙명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점쟁이들이. 그런데 이런 빌립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인간이 신이 된그 황제 가이사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으냐? 결코 아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케로 인해서 실파하지 마라. 빌립보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두게 하는 곳에 땅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에 매여있지 마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 빌립보서 사장을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 <laughs> 크게 네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웃과 화평하라가 이제 사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이 빌리포스에서는 아주 특별한 말투가 등장하는 데 어, 그리스도 아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물론 다른 에베소서나 골로세서나 다른 바울서신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어, 특별히 이 그리스도라는 어, 이 단어 크리스투스라는 이 단어를 70번이나 쓰고 있어요. 70번. 그리고, 어, 기쁨이란 단어도, 어, 카이로란 말인데, 이 기쁨이란 단어도 18번이나 사용하고 있고요. 마음이란 단어도 1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많이 사용했던 사도바울의이빌리보 서신의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어, 그리스도의 기쁨을 품으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빌리보 성도들이여 품으라. 그렇게 예, 또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웃과 화평하라. 이웃과 화평하라. 예.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자, 이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곤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위에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가 어떤 것인지,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바로 위절을 또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궁극적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서라는 말은 쿰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쿰. 달리다 쿰할때그 쿰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말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란 말이 헬라로는 어 따로 있지만 히브리어는 따로 있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란 말 자체가 없고요. 물론 새로운 생명이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 표현이 쿰이라는 것이죠. 일어나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그 잠에서 일어나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란 말은요. 다분히 부활 신앙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3장 21절 뿐만 아니라 3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을 보다시피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들의 주된 설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오늘날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십자가와 부활 메시지 대신에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설교가 우리 한국 강단에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삶이 실제로 적용되고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두파로 갈려서 또그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다는 것을 에바브로 디도, 이 빌리뽀 교회의 목회자죠. 사도 바울이 3, 4여행 때, 성교여행 때 이제 로마에 갇혀서 있을 때에 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의 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도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얻고 말죠. 그래서 한동안 있다가 또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기도했는데 아, 그 병이 이제 회복되게 돼가지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갈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그 손에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처음에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어 자신들을 아무도, 자신을 아무도 이제 도와주지 않고, 어또 예전에 데살로니카에서 두 번이나 나를 도와줬던 빌리뽀교에서 또 이번에 로마에 가택 연건되어 있는 자기에게 쓸 것을 넉넉하게, 연보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베이스에 깔고, 아 이서신을 보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서 아, 이 빌리뽀 교회의 최근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최근 소식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예, 파가 갈려가지고 지금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 점심 메뉴를 가지고 다 터는지 모르겠습니다. 순두부찌개 파와 또 된장찌개 파. 어,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 교회 식당에 그릇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게 대해서 두 파로 갈리는 거예요. 한쪽 파는 스테인레스로 해야 된다. 아 깨지지 않고 튼튼하고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또 한쪽 파는 교회에서 땡그랑 그리고 아그또이 아, 품격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세라믹 그릇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두 파가 갈려져 가지고 교회가 깨졌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난다고. 저는 실제로 제가 섬기성교에서 체험했던 이야기인데요. 주정 헌금 봉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주정 헌금 봉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두파로 갈라져서, 어 분쟁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여러 또 글래맨들을 또 필두로 하여서 여러 또 사람들에 대해서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평하라 이 대목에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주 안에서 서라, 부활신앙으로, 구원신앙으로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아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제자 광성교회도 이 부활 신앙에 주안에서 서고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자들을 돕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리스도와 화평하라 네, 이 사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어, 우리 사장 4절 말씀, 우리 또, 어, 빌리프스의 또, 심벌 마크처럼 또 우리가 알수 있는, 어,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5절에 주께서 가까이 왔다.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쁨에 서신 빌리뽀서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바브로가 병이 낫고 회복되고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빌리뽀 교회에서 도와주고 이런 기쁜 마음을 베이스로 깔고 있지만 그 환경적이고 감정적인 그 기쁨이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구원의 참 기쁨을 두고 나가야 된다고 이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언제나 읽어도 언제나 들어도 은혜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러 나오셨죠? 할렐루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우로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의 방이 있잖아요. 우리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잖아요. 이 방을 나누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방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네. 자꾸 자꾸 그 방들이 많아지면 좁아지겠죠. 주님이 그 하실 자리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몰아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래는 새벽 재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해요. 자, 마음과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혼육이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육적인 것으로 흘러갈지 자신의 삶이 영적인 것으로 흘러갈지를 마음과 생각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이 중간 단계에서 어느 쪽을 갈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게끔. 육적으로 가는 데서 돌이켜서 영적으로 가게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주제라면 당연히 기도도 그 같은 주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가 아니고, 그죠? 생각하는 거가 이게 지배적인 어떤 주제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기도의 주제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록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8절.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사다오 바울이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바로 참된 것, 진리죠.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이것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땅 가운데 육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만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수 있고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생각하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각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자, 이 구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듣고 본 바를 사도 바울한테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으니까 많이 보고 배웠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행해라. 배우라가 또 중요하죠. 왜 배우라가 중요합니까? 생각할 때에그 생각에 아주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 교육과 가르침. 이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명령하는 이유도 토라의 뜻이 가르침이에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우시고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 행동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리하면 그렇게 쭉 4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 평강. 이 하나님의 샬롬은 어디서 제일 처음 나옵니까? 바로 사사기 6장에서 나옵니다. 기도원 이야기에서 나와요. 기도원이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도원이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어, 단을, 단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단을 세운 돌단을 세웠는데 그 돌단 이름을 갖다 요와 샬롬이라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25절부터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제 기도원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어떤 명령이냐면 발 재단을 헐라. 아세라상을 찍어내리라. 우상숭배로 팽배했던 그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해결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건져내셔서. 발 재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모든 요소를 제거할 때,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면, 이웃과도 샬롬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떤 처소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지, 그 환경 가운데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림이 없는 자. 그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뢰한다는 건 무엇을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환경 속에서 화평하라.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라. 자족하라. 화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족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사도바울이 배워서 사도바울은 늘 평강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로마 가택연금 감옥 상태도 불구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에게 왜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수 있게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게요? 그게 아닙니다. 능력을 왜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육체의 이 땅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뜻,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빌리포스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은 선한 일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죠 이 땅의 모든 육체 가운데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늘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갖다가 아, 아레츠 에레쯔라는 말을 써요. 이땅 말, 땅이라는 말 자체. 그 뜻을 살펴보면,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의 기쁨. 라쯔라는 말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기쁨.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끌어내리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땅 자체가 아니라, 하늘에, 하늘이 땅에 임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우리 에, 이 마음의 성전이요 이 우상이 발 신상이 깨지게 되고요, 우리가 다이 성전이 정화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곧장 찾아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다 뒤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다 몰아내시고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면 우리가 정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뜻을 갖다가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작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하는 바가 세상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온통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걸 우리가 구한다면, 기도한다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0%.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능력,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한 또 세상을 위해 구했던 목표가 송두리째,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구하는 그 기도응답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육화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우상들을 부수시고, 말씀의 검이 되어서 그 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화평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 우리가 세상에 알수 없는 그 평화를,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화평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화평하게 하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도 건강의 문제 가운데서도 재정의 문제 가운데서도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곳 필요한 곳에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처럼 주님, 우리가 그곳에, 주님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상함을 배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에 또 빌리포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흘려보냈듯이 우리의 가진 것을 필요한 것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을 위하여 흘러보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고 어떠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는 여호와 샬롬이임하는 우리 복된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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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오 역사